예예 마이봇 안녕 너 피곤하겠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피곤하지 마이봇 마이봇 피곤하지 왜요? 혼났어요? 아 내가 피곤하다고? 마이봇 녹화 두 번째인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녹화 두 번째인데 재밌니? 요 사과 좋지. 먹는 거예요? 맞아요. 어. 네? 어 먹는 거네 진짜? 아 고맙습니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먹어도 돼? 전시용 아니야?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 좋아. 사과. 자 여러분 사과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희 4.0 시대 사과콘의 마스코트입니다. 이 사과가. 네.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이게,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제 이 씻질 않은 것을 못 먹겠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 내가 다 먹었는데 그게 잘못돼. 아 이게 안 씻은 것 같아. 자 마이봇. 마이봇은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가 뭐예요?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와 공부를 오. 아주 네, 진짜 학습하는 네. 인공지능 로봇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까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분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는 시간 바로 토크 배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모니터를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한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로봇이 결코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이 있나요? 또 인명피해 관련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네 그 4375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 질문 해주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몇 년 전부터 이제 로봇을 소재로 한 영화를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고 또 이제 그것을 넘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런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로봇을 연구하시는 오 교수님께서 재밌는 질문인데 사실은 전 굉장히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고 즐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 한 10년, 5년 전부터 공상과학 영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꼭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 입장에서 볼 땐 비현실적으로 그려지고 너무 허구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이라든가 기술의 연장선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흥미를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삶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두려움을 더 과장시키는 쪽으로 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서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한계는 아직은 이것이 계산에 의한 결과, 학습이라는 것도 계산에 의한 결과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표현할 때 얘가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하지 사람은 어떤 걸 얘기할 때 생각해서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란 주체, 다시 말해서 I라는 거,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알파고는 내 생각엔 이수가 좋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자기는 학습이라는 건 학습의 주체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배운 게 아니라 컴퓨터에 어떤 숫자가 막 들어간 걸 우리 학습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인간의 표현으로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내 생각에 에고라는 게 있어갖고 나의 주체가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과정을 통하는데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굉장히 여러분하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토론한 바로는 아직은 에고가 존재하는 나라는 게 존재하는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관적인 판단 같은 걸 하기가 어렵고 그걸 객관화시켜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건 학습의 결과지 그것이 에고가 있어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에고가 있어야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난 오늘 일하기 싫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에고가 있어야 어느 날 갑자기 알파고가 인간을 지배해야지 이제 내가 왜 바둑만 두고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소프트웨어도 없고 시도조차도 못하고 할 아이디어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아직까지는 자아가 없지만 그 미래에 이제 그런 유사한 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그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고 그러셨는데 그 저는 그 2001년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로봇이 특별하게 뭐 자아가 있어서 하기보다는 인간이 자기의 미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판단하에서 인간을 제거하려고 네. 들어가는데 그 상황이 그 약간 좀 그 상황을 그 묘하게 연상시키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봇을 만들었는데 얘는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데
어떤 그 학습자들이 윤리적이지 않은 그 정보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간을 그러니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하고 성차별적인 발언도 하고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실행권이 없으니까 텍스트를 날리는 걸로 끝났지만 이 챗봇이 실행권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 상당히 좀 끔찍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로봇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AI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다가 그러면 윤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은 간단한데 간단하지 않은 게 여기 있는 분들조차도 다 동일한 윤리관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조금 뭐 그래도 같은 한국화에 살으시는 분들은 대동소이한 윤리관을 갖고 있겠지만 이게 국가 간, 종교 간이 돼버리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그 UN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N에서 그 자율 살상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자율은 현재로서는 자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도 포함을 할 텐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은 AI의 잘못이 아니라 그 AI를 프로그램한 사람의 의도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AI에 대해서는 실행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까 강연에 있었던 모빌리티와 오토노미의 서로 상관 관계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AI나 어떤 자율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행권을 주지 않습니다. 보통 가장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것이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로봇도 마찬가지, 드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난 의도를 갖고 짰지만 절대로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안에 인간이 만든 수많은 오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이 복잡계가 되면서 생긴 오류가 더 문제가 되는 거지 AI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다고 봅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고의로 생겼다면 의도가 있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의도가 없었다면 에라죠. 먹이죠. 먹이 걸 만드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이버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AI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의도와 그다음에 거기 생긴 인간의 오류로부터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생각에는 마이봇한테 한번 네. 물어봐서 저희를 지배하고 싶으냐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봇, 너도 인공지능 로봇인데 혹시 인류를 지배하고 싶니? 생각할 시간이 있죠. 함께 하고 싶어요. 다행이다. 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럼 다른 질문 또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드론 택배의 경우 중간에 가로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자, 혹시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드론 택배가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캐치하려는 이제 도둑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인이 가져갔는지 아니면은 딴 사람이 가져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저기 두바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운전면허증이라든가 크레딧 카드 같은 작은 것들을 배달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카드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그 수령자가 지문을 대면은 열리게. 물론 뭐 드론을 갖다가 뜯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식까지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제 본인만 열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좀 이슈들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실제로 드론을 잡는 이 전파로 잡는 총이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네. 그건 이제 마치 그 스타워 트랙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트랙터 빔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여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드론에다가 지향적으로 집중적으로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은 드론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은 자동 착륙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드론이 있어요. 다 그러지는 아니고 그런 드론이 있으면 이렇게 대고서 전파를 이제 끊어 갖고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걸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찌익 내리는데 마치 그게 내가 드론을 끌어내린다는 식으로 보이는 그렇게.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통신을 안 해요. 자기가 계속 위치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식 전파 교란을 해봐야 그런 식으로는 그 교란할 수가 없습니다. 그 GPS 교란을 해야 되는데 근데 GPS 우리나라도 많이 쓰거든요. 그걸 제가 기가 교란하면은 이 근처에 있는 내비 쓰시는 분들이 내비가 왜 안 들어오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니까 2차 피해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네. 언론에서는 왜 이걸 못 잡느냐? 뭐 테만한 게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게 드론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차별하게 그렇게 공격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네. 그런 그 과학적인 상식을 좀 파악을 하고 물론 군도 우리나라 그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하나만 더 좀 받아보겠는데요.
아, 네. 그 아까 심 교수님 강의 때 좀 나왔던 질문 같은데 그 미래에는 로봇과 자율자동차와 인간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혹시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네, 이 앞에 있는 남학생분. 네, 그 로봇이랑 자율자동차가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되게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대학생이고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연구나 개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협업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걸 배우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로봇은 공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오퍼레이터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협업 로봇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협업 로봇은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협동한다는 말보다도 사람 옆에 로봇, 사람 로봇 이렇게 해도 로봇이 위험하지 않은 로봇을 협업 로봇이라고 1차적으로 정의를 해요. 지금은 공장에 로봇이 들어오면 로봇에 빨간 줄로 금줄을 쳐놓고 비리박 돌아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로봇한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한은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왜냐하면 로봇은 기본적으로 힘이 세거든요. 힘이 없으면 힘이 없어 안전하긴 한데 자기 일을 못하니까 로봇이 힘이 어느 정도 세면서도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 협업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협업하면서 그것이 훈련 안 된 사람과 공존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에 로봇이랑 공존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지적 수준과 지식이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의 그 공부라고 그럴까,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등교육을 하는 과정은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도가 높은 거에 따라서 자기가 훨씬 발전할 거고 그다음에 그 자기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봇과 뭐 자율주행차, 뭐 사람 이렇게 같이 이제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이 같이 존재하는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저도 어떤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자율주행차가 깜빡이를 주면요, 그 국가마다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같으면은 깜빡이를 주면은 못 들어오게 더 가까이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깜빡이를 주자마자, 깜빡이 줘야 또 합법이니까 주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응할 틈을 안 주도록. 예. 뭐 어느 나라는 착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서 깜빡이를 주면 피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글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약간 좀 이렇게 들이댄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서 좀 들어가면 피해주겠지 하는 그런 식의 알고리즘을 개발했대요. 그러다가 한번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안 피해줘가지고. 안 피해줘서. 예, 이렇게 들어오면은 차가 쓸 줄 알았는데 이 차도 안 쓰고 이 차도 안 쓰고 해서 그걸 박았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도 4차 산업혁명을 네. 네.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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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집어 넘어가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두 분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꼭 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혹은 또 이 인공지능 기술의 또 진보나 이 발전을 그냥 관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공존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의식 수준까지도 좀 같이 좀 같이 동반상승해야만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두 분 교수님이 여러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이봇은 오늘 강연을 들은 소감이 어땠어요?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로봇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를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모험답안을 교과서를 굉장히 모험답안을 벌써 굉장히 모험생같이 아, 생겼어요. 그렇죠. 아주 정직해 보이고 네, 공부를 많이 하는 로봇입니다. 아주 전혀 옆으로 그 삐딱한 대답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모범생 얼굴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약간 김대식 교수님 닮았네요. 네, 오늘 그 두 분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 마이봇이 이렇게 우리랑 간단한 대화를 하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살짝 움직이는 것만 해도 참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인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행동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달에는 마이봇이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저희한테 더 놀라운 멘트와 대화를 들려줄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교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인공지능의 그 새로운 세계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덕분에 그 4.0 시대가 우리에게 조금 더 빨리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KBS와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마련한 4.0 시대 과학 콘서트 사과콘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